잠깐 들어와. 할머니, 저 이 사람이랑 이혼하겠습니다. 잘 생각했어. 더 늦기 전에 정리하고 너도 형처럼 좋은 사람 만나서 이제부터라도 사는 것처럼 살아. 그럼 그렇게 하시고 정리해주세요. 알았어.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, 할머니. 싫어. 네 입에서 그 말 나올 줄 알았어. 하지만 더 이상 기회를 줄 생각은 없다. 할머님. 30억 줄 테니까 조용히 나가. 서로 기운 빼지 말자. 할머님. 당분간 내가 나가서 지낼까? 아니면 당신이 나가든지. 여보, 잘못했어요. 다시는 안 그럴게요. 제발 좀 그만해. 그 다시는 안 그런다 소리도 질린다 이제. 여보. 왜 이렇게 큰 소리야? 아버님, 이 사람 좀 말려주세요. 저랑 이혼한대요. 이번 이경수 씨 일로 할머니께서 너무 화가 나실 것 같아요. 아버님께서 서 좀 도와주세요. 미안하구나. 별로 도와줄 마음이 없다. 지금은 유진아 씨 문제로 할머님이 예민하시니까 잠시 별채에 지내면서 상황을 기다려보자고. 그래서 지금 날 별채로 내치겠다는 거예요? 그것도 형님이? 동서. 알르니 죽지. 이런 민감한 순간에 왜 생각 없이 행동을 해? 그러니까. 생각이 없다니요? 내 입장에선 사활을 건 게임이에요. 동서. 또 무슨 짓을 저지르려고 벌떡 일어나? 아버님,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. 무슨 일이냐?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. 정말 제가 현성 씨와 이혼을 하고 이 집에서 나가도 말려주실 마음이 없으신 건가요? 물론이다. 왜? 너도 유진아 그 사람처럼 나가서 사람 뒤통수 치려고? 섣불리 치다가 어떤 꼴을 당하는지 유진아 그 여자를 보면서 느낀 바가 있겠지.